씨가 먼저 또 오늘 또 통로로 나가는군요. 엄마랑 동생은 저기가 또 왔어. 오, 야, 루이 후이. 아. 요즘 쌍둥이들은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를 따라서. 벌써 거기 나가고 싶어? 거기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아, 여기 지리부터 완전히 익히고 나서 나갑시다. 아, 둘 다 호기심이 엄청나네요. 자, 지금 안쪽에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훈련을 하고 있어서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통로에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푸바오가 냄새를 맡은 거예요. 동생들의 냄새를 맡고 우리 푸바오가 문 쪽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누구의 냄새일까? 아우, 푸바오 그러는 거 아니야? 동생들이야, 동생들. 쌍둥이 동생들이 제 힘으로 바깥 세상을 구경할 즈음이면 푸바오는 내실로 들어와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요. 낯선 땅, 중국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자, 푸바오가 낯선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루이 후이의 냄새를 맡고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푸바오 괜찮아, 엄마랑 동생들이야. 자, 이제 냄새 익숙해져야 돼요. 푸바오, 하이 바오, 하이 바오, 이리 와. 푸바오 괜찮아. 이리 와, 하이 바오. 네, 이제 루이바오 후이바오도 걷는 단계를 넘어서 나무를 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성장 과정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푸바오도 루이바오 후이바오 냄새를 맡을 거고 루이바오 후이바오도 푸바오 냄새를 맡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고요. 만 네 살을 향해 가는 푸바오가 어느새 어른 판다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자, 푸바오가 요즘에 아마 대나무를 먹지 않고 이렇게 계속 놀이터를 선회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제 거의 세 살을 넘기면서 약간 어른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 번식과 관련된 행동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초기 번식때는 호르몬의 변화가 없더라도 그런 행동 변화가 올 수 있는데 우리 푸바오가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점점 어른이 되어가나 봐요. 푸바오, 오늘 운동 엄청 많이 했다, 그지? 세 살 반, 네 살 정도가 되면 푸바오에게도 어떤 성숙한 판다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번식 관련 전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푸바오는 이제 시기가 되었으므로 더 멋진 푸바오의 편생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푸바오, 지금 아야나! 신아이라, 샤이 샤이.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중국어를 쓰시네요. 샤이 샤이. 다음은 샤반 수제나. 푸바오. 다음은 샤반. 푸바오. 푸바오에게 중국어를 많이 쓰진 않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푸바오가 가야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부터는. 사육사들이 쓸만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섞어서 제가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푸바오 일어나라, 내려와라, 들어와라, 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을 푸바오한테 중국어를 조금씩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냥 푸바오가 중국어, 한국어를 구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푸바오가 너무 낯설어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시키고자 하는 제 마음입니다. 푸바오, 할아버지가 깨워야 일어나겠냐? 푸바오를 몇 번을 불렀는데 푸바오, 치라이라. 푸바오, 샤라이라.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불렀잖아. 일어나거라, 내려오너라. 이러면서. 푸바오가 어린 시절 길들여진 푸바오. 입맛을 기억해 익숙치 않은 맛을 먹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그럴까 걱정입니다. 예전에 그 알고 지냈던 분이 영상을 좀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 영상을 찍어줬는데 오늘 그 영상을 잘 받았는지 우리 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해요. 할부지는 중국 측 사육사와 소통하고 판다들을 잘 돌보기 위해 짬짬이 중국어도 공부한다고 합니다. 서로 위챗을 통해서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중국 스촨성 청두시 외곽.
푸른 대나무 숲 속에 판다 번식 연구 기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러바오와 아이바오의 고향입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멸종 취약종으로 현재 전 세계에 약 2천여 마리 남아있다는데요. 중국의 판다 외교 정책으로 전 세계로 보내졌던 판다들은 만 4살 어른 판다가 되면 번식을 위해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손 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지난 2020년 여름,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던 시기에 태어나 그 이름처럼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물해준 K-판다, 푸바오. 푸바오를 떠나보내기 전 준비해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할부지의 마음 준비 아닐까요? 네, 푸바오가 중국에 가게 되면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중요한 과정이 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역은 한 달 동안 푸바오가 내실에서 할부지랑 생활을 하면서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 푸바오가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푸바오가 가게 되는 마지막 한 달은 여러분들과 만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가야 하는 사랑스런 털보 외교관 푸바오. 푸바오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과의 계약에 따라 올봄 중국행 특별기에 오를 예정입니다. 그동안 고마웠다, 푸바오. 너의 판생을 응원할게. 사랑해, 푸바오. 그동안 아기 판다 푸바오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푸바오가 팬들에게 나눠준 큰 사랑과 행복이 더욱 널리 퍼지길 바라며 어디에 있든 지금처럼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참 좋은 사육사를 만났었다고 푸바오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바오, 너는 할부지의 영원한 아기 판다야. 사랑한다.